여러분, 정신이 뭐예요? 정신. 정신. 제가 이제 의과대학 다닐 때는 정신이 뭘까 하면 그냥 의식이 정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신 없다 그러면 뭐 없다는 말이다? 의식이 없단 말. 그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또 잠깐 생각해 보니까 의식이 있어도 우리는 정신 없다고 말하는 사람 있어 없어요. 그냥 그 정신 없는 년이네. 정신 나간 놈이라고 그러고 정신 왔다 갔다 해. 밥 먹고. 예. 아, 그러면 정신이란 말이 의식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박사님, 기독교라는 것이 우리 한국에 들어온 것이 150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우리 조상님들, 150년의 조상님들은 천국 가신 분이 한 분도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랍니까? 어떻게 대답할래요? 예. 네. 그럼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이거? 자, 그래서 저는, 저는 이제 그 나름대로 이거를, 이런 질문을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냐. 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신이라는 단어, 그래서 그러면서 정신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정신 나간 놈이다. 그래놓고 또 뭐라 그래요? 아, 저 자식이 정신이 나갔더니 오늘 보니까 뭐요? 정신이 돌아왔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 에이? 그래서 제가 정신이 뭐냐고, 글자를 찾아봤어요, 한자로. 한자로 찾아보니까, 여러분, 놀랐어요. 한자로 정신을 쓰면,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정신이란 게 정신이 아니고, 신이에요, 신. 신은 하나님이야. 무슨 신? 정한 신이래.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정신이 없다가, 정신 없이 살다가, 요즘 보니까, 최근에 보니까 뭐, 정신이 돌아왔어. 그러면 그 정신이란 게 신이야. 즉, 하나님이 돌아왔다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가 하나님이 돌아왔다.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정신 차렸다 그래. 와, 그 참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정신. 그러면 이 정신이라는 신은 어떤 신을 정신이라고 부르느냐?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신을 좋아하는 사람들 같아.
뭐냐면 이 정신이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 가지 경우에 우리가 이 정신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저도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 정신이란 말을 막 너무 많이 써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너 정신 있냐? 그렇죠. 뭐 정신이 흔들린다, 정신이 나갔다, 정신이 돌아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정신이 나간 상태면 그거 좋은 상태요, 나쁜 상태요? 그 별로 안 좋은 상태야. 정신 없는 놈 그러면 뭐예요? 미친 놈이란 뜻이야.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그래서 조금 생각해 보면 내가 암 걸린 것도 알고 보니까 뭐예요? 정신 없이 살다 보니까 암 걸렸어. 아시겠죠? 그러면 이게 확실히 신인데 신인데 이 정자가 무슨 글자일까? 혹시 이 정자를 아세요, 여러분? 무슨 뜻이 있는지? 예, 이 정자가 한자 중에서 제일 좋은 글자 같아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정자는 좋은 데만 써요. 이 정자는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최고의 훈련을 받고 가장 전쟁에 우수한 군대를 부대를 무슨 부대라 불러요? 정예 부대라고 불러요. 그 정자야. 그리고 정결하다 할 때도 이 정자예요. 깨끗하다. 다 모든 좋은 뜻이 다 있어. 그 다음에 정성스럽다 할 때도 이 정자예요. 뭐 좋은 뜻은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정성스럽다 또는 부드럽다. 아주 부드럽다. 그러니까 그 부드럽다는 말을 어떤 표현을 하면 이 정미소 있잖아요. 정미소에서는 곡식을 어떻게 빻아요. 아주 정성스럽게 열심히 빻으면 가루가 나와. 그렇죠? 그런데 더 정성스럽게 빻을수록 가루가 아주 부드러워. 그래서 정성스럽다는 뜻도 되고 부드럽다는 뜻도 되고. 그러면 정신은 어떤 신일까? 아주 정성스럽고 부드러운 그리고 신 중에서 뭐요? 최정의 신이에요. 와, 예. 네.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정자를. 자, 정신은 정한 신이라는 뜻이다. 그럼 정자는 정할정, 찌혈정, 정하다. 정성을 들여서 거칠지 아니하고 매우 곱다. 정성을 들여서 찌우니까 거칠지 않고 매우 곱다. 깨끗하다, 정성스럽다, 찢다, 뛰어나다, 우수하다. 좋아도 어떻게 좋아? 가장 좋다, 훌륭하다, 총명하다. 이런 뜻이야. 와. 그러니까, 정신이라는 신은 바보 같은 신이 아니다, 이거죠. 미신의 신은 무슨 신이요? 바보 같은 신들이지. 예. 자, 그래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면, 정신은 어떤 신이냐?
가장 정성스러우며 전혀 거칠지 않고 매우 곱고 부드러우며 가장 깨끗하며 가장 총명하고 뛰어나며 가장 훌륭하고 가장 좋은 그런 신이 정신이야. 여러분, 제가 무슨 질문으로부터 시작했습니까? 150년 전에 예수교가 들어왔는데, 그거를, 그러면 우리 조상님들은 예수를 모르는데, 아무도 천국 못 갔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 정도 되면 우리 조상님들도 천국 간 조상님들이 있을까?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 이 정신을, 정신이라는 신이 어떤 신인가 읽어보니까 예수님하고 똑같대. 가장 부드럽고. 신이라는 것들은요, 다 좀,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리스에는 다 신교요. 신이, 신들을 믿는데, 그 그리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종류의 신을 믿어. 신은 신인데, 무슨 전쟁의 신, 질투의 신, 뭐, 그래서 신들끼리도 싸우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 신들은 뭐예요? 가장 부드럽고 가장 정성스럽고 그런 신이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벌주고 그런 이 정신이 아닌 신들을 무슨 신이라고 부르게? 잡신이라고. 잡신을 다른 말로 하면 우상신. 그러니까 우리들도 잡신을 많이 믿어요. 사람들이 돈신. 그래서 돈신은 돈을 벌게 해주고 주는 복을 주고. 그다음에 또 뭐요? 여복을 주는 신. 네. 이제 그런 신은 정신이 아니야. 사회 성공해주는 신. 그래서 각 잡신들 앞에 가서 빌잖아. 우리 남편 성공하게 해주세요. 군대에서는 우리 남편 별달게 해주세요. 그건 뭐 난리입니다, 군대에서는. 별 다는 때가 되면 난리예요. 우리 아들 서울대학 복귀해 주세요. 그런 욕심의 신들이 아니고 이 신은 뭐 정신이란 신은 이런 신이에요. 자, 그러면 가장 정성스럽고 가장 부드럽다. 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조건적인 사랑은 좀 무서워요.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혼내니까. 그러나 무조건적 사랑의 신은 계속 부드러워요. 말 안 들어도. 말 안 들어도 정성스럽게 대해. 그러면 그런 신이 바로 어떤 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신이란 이렇게 부드러운 신이다. 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성스럽다. 그리고 결국은 모든 인간을 위하여 뭐예요? 모든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조건 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이 죽을 죽음을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고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런 신이다. 그런 신이, 그러니까 이 정신님은 어떤 신이요? 가장 좋은 신, 가장 훌륭하고. 그리고 우리 몸에 암이 생기면 어떻게 해? 우리는 암세포가 생긴 줄도 모르는데, 이 정신님은 너무 총명해가지고, 누구의 몸에 암세포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다 알아. 알고 그거를 어떻게 해? 나는 쿨쿨 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T세포를 암세포 쪽으로 보내가지고, 예, 그리고 생기를 줘가지고 유전자를 켜가지고 암세포를 죽여주는 그런 의사 같은 신이야. 총명하기 짝이 없어. 와, 그래서 제가 이거를 깨닫고부터는요, 앞으로는 정신 그러지 말자. 정신님이라고 부르자. 결국은 정신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야. 그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왜? 우리 인간에게 정성스러우니까. 우리 인간을 부드럽게 대하니까. 가장 총명하게. 병 안 걸리도록. 병 나으면 병을 낫도록. 그래서 저는 우리 조상님들은 정신이란 것은 따로 있다. 나머지 정신님이 아닌 다른 신들은 무슨 신들이다? 잡신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에요. 성경이 가르친 건 뭐냐? 하나님은 단 한 분이다. 나머지는 다 뭐요? 우상, 우상신, 잡신들이다. 우리 조상님 그걸 알았던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너희들은 정신을, 정신이 들어와야 된다. 우리들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뭐, 무슨 신이 들어와야 된다? 정신님이 들어와야 된다. 잡신을 받아들이지 말라. 그러니까 정신은 성령이고, 잡신은 뭐요? 악령. 잡신은 욕심의 신, 출세 신, 뭐, 그런 신들이야, 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무슨 신을 믿고 있어? 잡신. 잡신들이 미신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잡신들은 또, 우리 아들 서울대학 붙여주세요 하면, 잡신을 믿는 사람들은 또, 그냥 붙여주세요 하고 돌아서면 서울대에 안 붙거든? 그럼 뭐도 내고 가야 돼. 돈도 내고, 복채도 내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렇죠? 왜?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을 붙어야 내 가오가 서니까. 그러니까 내가 뽐내고 싶고, 우리 아들은 서울대학 들어갔다. 그게 옛날에 저였어. 너희들이 하버드 대학 안 붙으면 아빠가 차 안 사줘. 하버드만 붙어봐. 내가 포르쉐 사준다. 포르쉐 조그만 차요. 스포츠카. 그 미국의 젊은이들의 꿈이야. 모르시 로망이지. 예. 이제 그렇게 키웠으니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퇴근해서 병원에서 집에 탁 돌아오는 소리가 나면 텔레비 보고 있다가도 어떻게 하게? 후다다다다락 해가지고 공부하는 척하는 거예요. 그렇게 키우니까 참. 이 아빠와 딸, 아빠와 아들의 관계가 올바로 형성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인류 대학신 그런 것들 다 잡신이야. 우상신이죠. 그래서 자 우리가 신이라는 단어와 영이라는 단어가 다 같이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하나님은 신은 영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 그러면 거룩한 영도 되고 거룩한 신. 그래서 옛날에는 성신 그렇게 불렀어요. 이 영자를 보면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맨 위에 글자는 이 무슨 자예요? 비우자입니다. 이 한자가 말이에요. 비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세 분이다 그랬습니다. 삼위 일체. 그리고 이게 세 분이란 뜻이에요. 입구가 세 개. 그 다음에 요거는 무슨 자 요거? 사람 인자가 빠지면 요거 무슨 글자가 돼요? 공이에요. 공은 일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내리실 때는 복을 내리실 때는 뭐처럼 내리신다? 빛처럼 내리신다. 성경은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성령으로 빛처럼 내리셔서 우리 사람들, 그렇죠? 사람 인자, 사람들을, 사람들의 유전자에 일하신다, 이거요. 자, 놀랍죠. 이 한자라는 걸 공부를 해보면요. 성경이 나와. 여러분. 요거 무슨 자예요, 요거? 아니에요. 단은 이거 넓어, 이거. 요거 좁아요. 제가 너무 넓게 썼나? 단 아니에요. 배주자예요. 그래서 작은 배라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작은 배가 이력편주 한 잎사귀 하나처럼 작은 배라는 뜻이야.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제 뱃머리고 요거는 노젓는 사람이고 이건 노야. 요게 배고. 그건 이제 상형 문자야. 그 보면 배가 배 작은 배처럼 보이잖아. 여러분 옛날 그 시대 사람들이 큰 배 사람도 막 여러 명 타고 막 짐도 많이 싣는 큰 배를 사람들이 맨 처음 본 큰 배는 무슨 배게? 노아 방주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큰 배는 주라고 그러지 않고 선이라고 그래. 기선. 그렇죠. 이제 큰 배. 크루즈 선. 그렇죠. 뭐 요즘 크루즈선은 뭐, 2,000명, 3,000명 타. 선. 그때 선 할 때는, 어떻게 써요? 여덟 팔자가 있고, 요거는, 식구가 여덟 명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써놓고, 뭐라 불러? 배선. 와, 이렇게 한자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은 한자를 만든 사람은 큰 배를 노아 방주를 뭐요? 봤다는 얘기.
놀라운 얘기예요. 그 뭐 이 한자를 가지고 성경을 설명하는 것도 참 진짜 재밌어요. 또 하나만 하면 나무 두 개 수풀림자예요. 그 이렇게 하면 수풀림인데 이렇게 하면 무슨 자가 돼요? 금지라는 말이다. 금지하고 나무 두 개하고 무슨 상관이요? 왜 이렇게 금지하다는 뜻을 이렇게 썼을까? 요거는 성경 모르면 요런 글자가 안 나옵니다. 요런 글자가 해석이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인간에게 금지한 게 있어. 그럼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와 선악과 두 나무를 두고서 생명과 나무만 따먹어라. 그렇죠. 선악과 나무는 따먹지 말라라고 요 시자는 지시하다 할 때 시자예요. 그러니까 나무 두 개를 놓고 지시한 것이 바로 이 세상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금지한 것이다. 맞아요, 맞아요. 이거는 놀래 나자빠질 일이에요. 이런 글자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저게 중국에 한족들이 만드는 글자라고 해서 우리가 한자라고 불렀는데 최근에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는 뭐냐면 동이족들이 만들었대. 오랑캐들이지. 그 동이족이 누구요? 우리들이요. 우리 조상들이 만들었대. 자, 그러면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성경을 뭐요? 알았단 얘기야. 여러분, 터키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라 그러게? 형제 민족이라 그래요. 그래서 터키 가면 우리는 전혀 모르는 얘기를 그래서 한국서 왔냐? 우리 형제 뭐 이런다고. 그래서 터키에서는 옛날부터 자기들하고 우리들하고 같은 민족이라고 그랬어. 그 터키가 요즘 나라 이름을 바꿨잖아. 투르키에. 근데 투르키에가 무슨 족속이냐면 돌궐 족속입니다. 아들 돌궐. 그 우리가 돌궐족에 속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역사를 그렇게 배워. 그래서 투르키에 민족이 더 동으로 동쪽으로 나가서 그래서 그게 우리 민족이 맨 마지막으로 도착한 때가 곳이 한국이다. 그래서 이제 그 중국 한족들이 동이족이라는 사람들은 돌굴 민족이야. 그래서 이제 동이족이 이 한자를 만들었던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요즘은 이스라엘도 지금 뭐라 그러고 있어. 누구나 우리나 뭐예요? 같은 민족이야. 이제 이러고 지금 굉장히 흥미진진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도 우상신이란 게 있고 진짜 신이 있다. 그 진짜 신은 이런 부드럽고 그렇죠. 깨끗하고 가장 정하고 가장 정성스럽고 그 말은 뭐예요? 정성스럽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랑의 신이라는 얘기야. 사랑 없이는 뭐 정성스러워? 사랑을 해야 정성스럽지. 이렇게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어. 자. 그래놓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정신은 곧 무엇이다?
이렇게 신자와 영자는 같으니까. 그래서 성신, 거룩한 신이다. 거룩한 영이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예요? 생기이다. 생기는 바로 무조건적 사랑이다. 잡신은 뭐냐? 이게 악령이다. 이 생기를, 악령은 뭐를 막아? 생기를 막아. 생기를 막아. 막으면 증오심이 발발하고 사랑이 막히니까 증오가 되고 분노가 되고 그러면 결국 생기를 막으니까 유전자가 꺼지고 유전자가 꺼져서 우리가 느끼는 고통을 스트레스라고 부릅니다. 결국 이 스트레스가 사람을 죽인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신없이 살고 있다. 정신없이 살고 있다는 말은 살기는 살아있는데 무슨 신이 없다? 정신이 없어. 잡신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다. 그게 정신없이 살고 있다. 진짜 신이 없다. 그 다음에 정신을 놓았다라고도 표현하고 정신이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가 정신이 돌아왔다. 그래서 신들은 성경을 보면 신이 어떻게 우리가 거듭났다. 그러면 성령이 없던 내 마음속에 뭐예요? 성령이 들어오셨다. 그래서 또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성령을 회방하고, 그러면 성령이 나가실 수도 있다. 그 정신이 나갔다, 들었다, 성경에 있는 그 의미가 우리 말 속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정신을 빼앗겼다, 정신이 빼앗아간다. 정신을 빼앗아간다. 아주 착한 남편인데, 월급 받으면 꼬박꼬박, 마누라한테 갖다 주고, 정말로 가정적이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들을 사랑하고 하던 이 순진한 착한 남편이 정신을 빼앗겼어. 누구한테? 꽃뱀한테. 그래서 월급을 어떻게 꽃뱀한테 갖다 줘. 이게 이런 상태를 정신이 나갔다. 정신을 빼앗겼다. 그 얼마나 정확한 얘기예요. 꽃뱀을, 이제 악령은 꽃뱀을 보내가지고 이 착한 사람의 정신을 어떻게 빼앗아버렸다. 맞는 말이죠. 정확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의 언어를 보면 굉장히 영적으로 예민한 언어예요. 와, 그러니까 세상에 정신이라는 신이 있고 잡신이라는 신들이 있다라고 구별해서 하는 민족이 거의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있고 우상신이 있다. 분명히 구별하거든.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만이 뭐예요? 정신이 있고 잡신이 있다. 그런 분이 우리 조상님들이야. 자, 정신을 빼앗아 간다. 정신 차렸다. 정신 못 차리겠다. 정신을 뺀다. 정신이 어지럽다. 정신이 삐뚤어졌다. 올바른 정신, 정신을 놓는다. 정신줄을 놓아버린다. 정신줄을 꼭 붙잡아라. 정신이 흔들거린다. 정신이란 단어를 각양 각색으로 우리는 이 정신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인간의, 한국 사람으로서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를 차리고 산다? 정신을 차리고 산다. 그래서 우리는 맨날 뭐라 그래? 정신 좀 차리라고 그런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그만 맞아요, 맞아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옛날부터
정신을 강조했어. 정신이 없이 산다. 정신 없는 삶, 정신 없는 생활, 정신 없는 식생활 습관. 심지어는 뭐예요? 먹는데도 정신 차리고 먹으라 그래요. 정신 차리고 꼭꼭 씹어 먹어. 그리고 정신 안 차리고 먹을 때는 어떻게 먹는다 그래요? 허겁지겁 처먹는다 그래요. 그게 그렇게 먹는 거를 정신 없이 먹는다. 여러분, 참 우리 조상님들은 영적으로 어떻게 예민했어요. 우리 먹는 것도 그래서 잡신 들려서 먹는 거, 정신 없이 잡신이 나를 처먹게 할 때는 무슨 신 들렸다 그래? 걸신. 그 잡신이지. 그래서 잡신이 들려서 먹으면 처먹는 거고 씹지도 않고. 그러면 정신 들면 뭐예요? 화식도 안 차지 않고 잘 씹어서.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뉴스타트 하는 건 뭐 하자는 거예요? 정신 차리자는 얘기야. 참 놀랍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들이자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 그것이 바로 생기를 받아들이고. 와,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단어, 이렇게 정신이라는 이런 뜻에서 진짜 하나님을 받아들이란 뜻이에요, 정신은. 최고의 신을 받아들이라는 말이야. 이런 말을 이렇게 각양각색으로 진지하게 말하는 사람들, 우리 한국 백성들밖에 없어. 제가 미국에서 40년을 살아도 정신 차리라는 말 없어. 하나님 받아들이라, 이렇게 얘기 안 해. 근데 우리들은 정신, 잡신이 아닌 정신을 차리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정신 차리라. 와. 예. 자, 그러면서 그래요. 정신 없이 뭐가 된다. 정신 없이 처먹는다. 정신 차리고 적당히 먹어. 절제. 적당히 먹어. 정신 차려. 허겁지겁 먹지 마. 정신 차리고 꼭꼭 씹어 먹어. 그래서 성경에만 이런 말이 있어요. 로마서 12장인가 보면, 12장이 아니구나. 14장인가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먹어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 말은 우리말로 바꾸면 정신 차리고 잘 먹어라. 하나님을 보세요. 네 마음대로 처먹지 마라 이 말. 그래서 여러분 뉴스타트는 알고 보니까 뭐 차리는 거요? 정신 차리는 거야. 예. 네. 자. 왜냐하면 뉴스타트의 주인공은 결국은 뭐요? 생기야. 생기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이라야만 생기야. 그 생기를 우리가 자꾸 엉뚱한데 정신을 팔리지 말고 정신을 집중해서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야 꺼진 유전자도 켜지고 망가진 유전자도 어떻게 다시 새롭게 이제 유전자가 새롭게 다시 복구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생기의 존재에 대하여 우리는 항상 집중해라.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계란이 병아리가 되는 것도 결국 뭐가 존재한다는 증거예요. 생기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생기 없으면 계란 지가 어떻게 병아리가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간단한 콩을 하나 예로 들어보겠어. 콩. 자, 이 콩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콩도 뭐가 있어요? 네, 눈이 있어요. 네. 그 우리 한국 사람들은 눈이라 그러는데 또는 씨눈이라고 부르는데 중국에 가서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눈이라 그랬더니 무슨 말인지 몰라요. 중국 사람들은 이빨이라고 그러더라고. 지아 할 때 아, 배아라고 그래. 가만 들어보니까 이빨이 더 맞는 말 같아. 뭐냐면 우리는 눈 같이 생겼다고 눈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이 콩이 생기를 받으면 저기 눈 있는 데서 뭐가 나와? 싹이 나와요. 그 싹 나는 게 중국 사람들 보기에는 뭐예요? 이빨 나는 거거든. 그렇죠? 그 이빨이 더 확실히 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이제 물 주면 뿌리가 나오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눈은 뭐냐고 하면 유전자예요. 콩 하나를 뭘로 만드는 유전자? 프로그램이에요. 콩 하나를 콩나무로 만들어가지고, 콩나무로 만드는 목적은 뭐예요? 콩 하나를 어떻게 시켜? 콩 하나를 수백, 수천 개의 콩으로 만들 수 있는 뭐예요? 나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맨 끝에 가서 열매를 맺으면은 콩 한 알이 수백 수천 개가 나오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 계획이, 그래서 요 콩 하나를 콩나무로 만들어주는 계획서야. 그 프로그램이 유전자로 딱 들어있어. 그러면 콩 하나를 콩나무로 만들려면 맨 처음에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서 켜주셔야 될 유전자는 뭐예요? 뿌리 유전자예요. 그래서 뿌리 유전자가 꺼져 있을 때 생기를 딱 보내면 뿌리가 나와. 그 다음에 두 번째 필요한 게 뭐예요? 떡잎이 필요해. 떡잎을 만들어가지고, 무엇을 받아야 돼? 햇빛을 받아야 돼. 햇빛을 받아야 돼.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뿌리가 나오는 게 맨 첫 번째, 1번 유전자, 뿌리 유전자가 켜져야 되고, 자, 떡잎 유전자는 2번. 그 다음에, 줄기를 올려야 돼. 줄기를 만드는 유전자는 3번. 그래서 줄기에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가지가 뻗어야 돼요. 가지를 뻗게 하는 유전자는 4번. 그 다음에 가지에서 뭐가 나와야 돼? 잎사귀가 나와야 돼. 5번. 그 다음에는 뭐가 피어야 돼? 꽃이 피어야 돼요. 6번. 그 다음에는 이 꽃에서부터 뭐를 맺어야 돼? 열매를 맺어야 돼.
그래서 7번. 그래서 콩나물을 만드는 그 계획, 프로그램을 딱 짜놔서 하나님이 이미.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유전자 순서대로 제일 먼저 뿌리를 내게 하고, 떡잎이 나게 하고, 줄기를 올리고, 가지를 쳐서 잎사귀를 내고, 그 다음에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게 해서, 이것을 성경적으로 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이제 이래서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콩을 만드신 목적이 달성이 된다 이거죠. 자, 그런데 자, 여기에 이제 이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유전자가 켜지기 위해서는 뭐가 반드시 와야 돼? 생기가 와야 돼요. 그러면 생기가 올 수 있는 여건이 구비가 돼야 돼. 그렇죠? 여건이 구비. 저는 옛날에 제 우리 외삼촌한테 이걸 많이 물어봤어요. 삼촌, 왜 콩은 우리가 어릴 때는 이 군것질 할 게 없어가지고 진짜 배고프면 콩 볶아 먹었어. 그래서 이제 콩이 호주머니 속에 있을 수도 있고 책상 서랍에도 콩이 굴러댕길 수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요것들이 콩들이 보통 똑똑하지 않더라고. 왜냐면 얘들은 자기가 어디 있는지 아는 것 같아, 제가 보니까. 내 호주머니 안에서나 책상 서랍 속에서는 절대로 싹을 안 내. 어디서만 싹을 내? 흙에다가 심으면, 그러니까 얘들은, 아, 나는 지금 상구 주머니 속이니까 싹 내면 안 돼. 이거 아는 것 같아. 상구 책상 서랍에 있으니까 여기서는 싹 못 내. 그리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조그만한 화분을 가지고 이제 흙을 좀 붓고, 거기다가 콩을 하나 심고 물을 줘서. 그러니까 여러분 콩이 뭐예요? 싹을 내는 거야. 그러니까 콩이 지가 어디 있는 줄 알아 몰라? 콩이 알까요? 모를까요? 콩이 알까 모를까? 자, 계란이 있는데 엄마 암탉이 뭐예요? 품었어. 그러면 계란이 아, 우리 엄마가 품었구나. 알까요? 모르지. 네. 계란은 뭐가 뭔지도 몰라. 그런데 엄마 암탉이 딱 품어서 38도라는 온도를 탁 올려주면 그때 생기가 쫙 오는 거야. 그러니까 생기는 하나님은 38도라는 기본 여건이 형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뭐예요?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는 거지. 계란이나 콩은 몰라, 아무것도. 아시겠죠? 그래서 계란이 아, 콩이 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하나님을 바보로 만드시는 분들이야. 아주 하나님 바보.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그런데 과학자들은 이런 과학자들도 있어요. 식물에도 지능이 있다고 말해요. 왜? 콩 보니까 알아 몰라. 호주머니 안에 있을 땐 절대로 싸갔네. 그러니까 이게 이 식물들도 지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식물학자들이 있어. 이제 이거는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자, 그래서 이제 뭐랄까.
싹이 나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 우리 집 사람이 우리가 다 키우잖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저 닭들을 우리가 부화한 거야. 그렇게 겨울철에 방에서 부화기 갖다 놓고 착 하면 그 21일 만에 계란 병아리 나오는 거 보면 정말 야 하나님이 이 병아리를 만드셨구나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 왜? 그 이제 엄마 암탉은 없죠. 그런데 왜 병아리가 나오죠? 엄마 없어도 38도만 맞춰주면 돼. 그래 놓으면 얘들이 다. 그럼 매일 들여다보는 재미도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보면 정말 놀라워. 자, 그래가지고 이제 자 이제 닭 심어서 콩이 이렇게 싹을 내 내는데 또 뭐가 필요하게? 햇빛이 필요해요. 심고 물 주고 한다고 해서 생기가 없는 거 아니더라고. 그래서 싹이 올라오길래 얘들을 어떻게 깜깜한 벽장에 집어넣었어. 그걸 문 닫아버렸어. 그래가 한 이틀, 3일 후에 보니까 어떻게 죽었어. 썩을라버려. 어떻게 하면 썩는다고? 생기가 나가서 죽으면 썩어요. 그런데 햇볕을 안 보여주니까 어떻게? 썩는 거야. 썩었다면 그게 뭐가 안 왔다는 얘기예요. 생기가 안 왔다는 얘기예요. 아, 그거 참 이상해. 자, 그래서 이 콩 하나리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콩나무가 돼서 이 수백 개, 수천 개 콩을 만들려면 첫째 심어야 돼, 그게. 그 이제 심는 이유는 뭐예요? 요 콩 하나에 있는 영양소만 가지고는 콩나무가 될 만큼 영양소가, 재료가 풍부하지 않아요. 그래서 뿌리를 뻗어가지고 여러 가지 필요한 콩나무를 만들 수 있는 재료를 흡수해야 돼. 그래서 영양소가 필요해. 영양. 그 영양을 영어로 nutrition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N, nutrition N자. 그 다음에 물을 반드시 줘야 돼. 물 안 주면 어떻게? 썩어버려요. 자, 이제 물을 반드시 줘야 돼요. 물. 물은 water. 그 다음에 햇볕이 필요해. 햇빛. 햇빛은 sunlight. S.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또 뭐예요? 영양소나 물이나 햇빛이나 주되 어떻게 줘야 돼? 알맞게, 적당하게 줘야 돼. 물도 너무 많이 주면 어떻게 돼? 썩어요. 거기다가 뭐 좋은 비료라고 너무 많이 비료를 섞어주면 뭐예요? 썩어요. 죽어버려요. 생기가, 왜 죽어버려? 너무 많이 주면, 물도 너무 많이 주고, 비료도 너무 많이 주고, 그러면 왜 죽어요? 왜 죽어? 왜 썩어? 하하. 생기가 못 와.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적당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절대로 너무 맛있다고 너무 처먹지 마세요.
생기가 안 와요. 그리고 과식하면 꼭 우리가 후회해요, 안 해요? 후회해요. 왜 생기가 안 오니까 소화가 안 되는 거야. 그럼 더부룩한 거야. 아예 그때 수제를 딱 놨어야 되는데 괜히 한 두 서너 숟가락 더 먹고 소화가 안 되는 거야. 그럼 그래서 생기가 안 오면 소화 물질을 생산해주는 유전자가 켜지지가 않아. 그러면 소화 불량이 돼. 과식하면 소화 불량 돼. 참 희한하게 돼 있죠. 저도 이 과식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음식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꾸 과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과식의 그 뭐랄까 레드 라인이 있어. 그 라인을 딱 뭐요? 넘으면 그때부터 소화한대. 근데 그 레드 라인을 하나님이 가르쳐 줘요, 저한테. 상구야, 상구야, 됐다, 됐다, 그래요. 그럼 저는 어떤 버릇이 있냐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자꾸 제가 억지를 부려. 아이고, 좀 가만 계세요. 그래가지고 더 먹어버려. 네.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그게 좀 문제예요, 아시겠죠? 네. 내가 억지로 부려서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있다는 것. 그럼 꼭,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시행착오라 그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휴가를 갔다. 그러면 이제, 가면 막 좀, 막 어떤 경우에는 막 안 먹던 것도 먹고 그렇잖아. 그러면 오래간만에 그런 걸 먹으니까 과식이 돼. 그러면 휴가 가서 그렇게 먹으면 꼭 이렇게 뱃속이 뭐요? 복잡해져. 여러분. 그래서 참 이제. 근데 그래서 이 과식과 과로 이 운동 지금 이 콩나무들은 운동을 안 하니까 운동 걱정은 안 해도 돼. 그런데 이 영양, 물, 햇빛 이런 거를 어떻게 다 절제를 해야 돼, 적당히. 그래서 햇빛 다음에 나오는 게 절제입니다. 절제를 미국말로 temperance라고 불러요. temperance. 적당해라, 적당히. 이 적당히 모든 영양소도 적당히 섭취해야 돼. 그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의 가장 나쁜 반 뉴스타트적인 버릇은 뭐냐면 이거 좋은 거라고 그럼 어떻게 많이 먹자. 이거는 완전히 엉터리예요. 우리는 좋은 거라는 건 많이 먹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꽉 박혀 있어. 천만의 말씀. 그러니까 여기서는 좋은 거 먹으란 말은 일체 안 해. 아시겠죠? 특히 좋은 거를 많이 먹으면 안 돼요. 뭐냐면 이게 영양 과잉이 돼버려. 되면 생기가 안 와요. 그러면서 소화가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대한민국에서 이 녹즙 바람이 불었잖아요, 한때. 막 누구든지 녹즙을 먹어야 돼. 특히 이제 당근즙.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뭐 누구누구 박사의 생식
생식 바람이 막 왕창 불었잖아요. 근데 그 생식을 보면 다 뭐예요? 현미, 가루, 뭐 콩가루, 그때 또 한창 또 율무가 유행이 돼가지고 율무, 가루 이렇게. 근데 그 생식 그 하나하나는 참 좋은 영양소야. 그리고 그 건강식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몸에 좋다고 뭐예요? 물에 타서 먹는 거야. 그래서 타서 먹으면 또 이제 당근 즙도 이제 녹즙으로 먹는 거야. 먹으면 이제 그런 좋은 성분들이 대개 사람들에게 부족해. 그래서 그런데 그 좋은 거를 이렇게 쭉 한 잔 먹으면 와, 맛도 괜찮아. 구수하고, 야, 이 당근도 이렇게 맛있네? 그러면서 먹어요. 그래서, 야, 먹고 나면 뭐예요? 아, 기분이 은근히 좋고, 컨디션이 좋아져. 그런데 이제, 그래서, 아침에 한 잔 먹고, 또 저녁에 퇴근해서 오니까 마누라가 또 갈아줘. 또 한 잔 먹고. 그 다음에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또 한 잔 주길래 먹으니까 첫날 먹었을 때는 어떻게? 한 번에 쭉 들이킬 수 있었는데 이튿날 먹으려니까 뭐예요? 반 잔 딱 먹었는데 잘 안 받아. 그래도 이거 어저께 먹으니까 좋더라. 이래가지고 뭐 나머지 반을 어떻게 억지로 먹어. 그러면 회사 출근해 있으면 소화가 돼, 안 돼? 안 돼. 이래가지고 그때 그 누구누구 박사의 생식도 사람들이 뭐 한 박스에 20만원, 25만원 이래 주고 사가지고 다 못 먹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결국. 왜? 그런 게 참 좋은 것들이야, 다. 그 원료들은. 좋은 것들인데, 그거를 특히 갈아가지고 이렇게 물에 타서 이렇게 먹어보면, 그동안 부족했던 것이 채워지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우리 몸에서 뭐요? 이상하게 안 받아. 왜? 영양 과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뉴스타트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좋은 거라고 특별히 좋은 거기 때문에 뭐 하루에 두 번씩 먹어라 뭐 세 번씩 먹어라 이런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데 또 알고 보면 특별히 좋은 거라는 것은 없어요. 알고 보면 여러분에게 진짜 건강에 특별히 좋은 게 있다면 그게 뭘까? 생기거든. 그러니까 뉴스타트 하시는 분들은 가장 좋은 것만 하고 있는 줄 아세요? 네. 왜? 생기 다음에 중요한 건 뭐예요? 공기야. 왜? 공기 안 마시면 5분 만에 죽어. 그 공기가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뭐, 율무 안 먹어가지고 5분 만에 죽습니까? 예. 네. 그런 거 없어요. 우리 몸에 그렇게 좋은 거는 생기, 공기, 그 다음에 물이야. 그 물은 일주일 안 마시면 죽거든? 그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뉴스타트 하는 건 생기, 맞지? 공기 마시지. 심호흡하라 그러지. 그렇죠? 물 마시라 그러지. 하루에, 7잔, 8잔 먹으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건강에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강조하는 것이 뉴스타트예요. 그래서, 다른 거는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이제 건강식을 하시면 충분히 채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먹어도 되는가?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만약 그런 게 있다면 이렇게 먹는 거에다가 더 첨가해서 중요한 영양소가 있다면 저도 먹을 거고 그다음에 저만 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저게 저쪽 구석에 가게를 하나 만들어. 그래서 그거를 도매로 받아가지고 뭐요? 뭐 이번 기회는 특별히 DC를 해서 한다 캐싸면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팔면 한 두 사람 세 사람 월급 나와. 그래서 그게 진짜 좋은 거라면 왜 제가 안 하겠어요? 저도 먹어야지. 근데 저는 절대로 이 좋은 거라는 것은 생기가 제일 좋은 거니까. 그 다음에 공기, 그 다음에 물.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제일 좋은 것일수록 비싸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또 뭐예요? 구하기 힘들다. 귀하다. 여러분, 물이 뭐 그렇게 귀합니까? 생기는 하나님이 못 줘가지고 난리야. 하나님 생기를 주고 싶어서 난리야. 돈 줘도 안 받아야 하나님. 이 생기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조건이 붙으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런 것이 가장 우리 건강에 중요하다는 것을 올바로 깨닫는 게 뉴스타트입니다. 그게 이제 정신 차리는 거지. 뉴스타트라고 해놓고 요즘 뭐 뭔가 그 좋은 게 있다며 이래서 하면 그 사람 뉴스타트 헛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 찾아댕기면서 뭐 그럼 어디서 구하지 그거? 응? 그래서 뭐 옛날에 여러분 뭐 논이 주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한 병에 뭐 30만 원 이래서 하면. 그거 정말 아무짝에도 쓸 때 그게 좋다면 이제 그런 거가 개발이 되면요. 그 개발하는 사람들이 저를 찾아옵니다. 샘플을 들고 찾아온다고. 왜? 재보고 좀 팔아달라고. 그래가지고 팔아주면 수입에 뭐요? 30%는 박사님 드리겠다는 거지. 그런 거 했으면 저는 뭐 지금 돈방석에 앉아있죠. 근데 저는 제가 KBS 방송할 때 제가 이 국민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만약 이 이상구라는 사람이 그런 몸에 좋다는 것을 선전하고 팔거든 그때부터는 저를 어떻게 믿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래서 안 하잖아. 아직도. 그렇죠. 아직도. 그래서 그거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없어요. 그래서 절제.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 콩도 뭐가 있어야 돼요? 공기가 있어야죠. 그렇죠? 공기. 공기는 air. 그래서 콩은 자기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제 생기도 받지만은 이 생기를 충분히 받기 위해서는 이런 뭐를 구비해야 된다. 이런 다섯 가지 콩에게는 다섯 가지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의 기본 여건을 구비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뉴스타트 한다는 것은 생기야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 거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생기가 들어와서 우리의 유전자에 잘 작용해서 우리의 건강을 회복하도록 우리가 할 일은 뭐만 하면 된다? 기본 여건만 갖추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거는 모든 식물들은 뭐만 식물들은 뉴 스타트라는 걸 할 필요가 없어. 뉴 스타트 대신에 뭐만 하면 돼? 자, 이거를 영어로 한번 읽어 보세요. 누스타. 네. 식물들은 누스타만 해도 충분해. 네. 그다음에 이제 동물들을 봅시다. 동물들은 반드시 동물들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운동이 필요해요. 운동. 그 운동은 exercise. 자, 운동을 했으니까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휴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휴식은 rest. 자, 식물들은 누스타만 하면 돼요. 기본 여건으로서. 동물들은 뭐를 해야 돼요? 뉴 스타를 해야 돼. 자, 여러분. 이 아프리카에서 사자를 잡아와가지고, 이제 동물은 이제 그 우리에 넣어놓으면 운동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운동 못해요. 운동 못하면, 유전자들, 생기가 잘 오지 않아가지고, 많은 유전자들이 꺼져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유전자가 이 생식기관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자를 잡아가지고, 암컷하고 수컷하고 같이 넣어놔도 뭐를 안 해요? 교미 안 합니다. 왜? 성욕이 땡기지가 않아. 왜? 성호르몬 생산이 안 되니까. 왜? 성호르몬을 생산해주는 유전자가 꺼져 있어. 왜? 생기가 안 와서. 왜 생기가 안 와? 운동을 안 하니까. 그래서 운동이란 것은 절대적으로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해야 될 운동이에요. 근데 이거를 과하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적당히 욕심을 내지 마라. 그래서 아무리 암컷 수컷을 같이 넣어놔도 얘들은 그 수컷이 암컷 보고 그래. 참 이쁜 암컷인데 수컷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 너 여기 뭐 하냐? 그러면 암컷이 뭐라고 그러게? 나도 모르겠는데? 둘 다 몰라. 왜 같이 있는지. 그래서 새끼 안 낳아요. 새끼 안 낳습니다. 그래서 동물원에서 사자, 그 비싼 값 주고 들여왔는데 새끼를 낳게 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인공수정한데, 시험관 애기 만들어요, 동물원에서. 그래서, 암컷에서 난자를 하나 뽑고, 수컷은 뭐요, 정액을 빼가지고, 그거를 이제 넣어주면, 수컷에서부터 나온 정자가 시험관 안에서 수정을 한다고. 그거를 수정해서 좀 키워가지고, 시험관 아기 만드는 거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암컷 자궁 속에 넣어주면, 그게 인공임신이 된 거야. 그래서 인공임신이 돼가지고, 이제, 새끼를 낳았잖아요? 젖죽에 안 죽에. 안 줍니다. 안 키워요. 왜 안 키울까? 우리 사자가 이런 데서 살 사자가 아니 되는 거지. 어떻게 너희들 커가지고 여기서 살면 뭐하게? 그래서 일부러 죽이려고 그래요. 그 잔인하게 죽이진 않고 어떻게 하냐면. 새끼를, 이렇게 떨어뜨려.
그래, 또 물고. 이래서 동작 빠르지 않으면 새끼가 죽어요. 쳐도 안 주지. 그리고 자꾸 물고 하지. 그때 이제 직원들이 들어가서 새끼를 구조해내야 돼. 그래가지고 우유 먹여서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성에도 이게 유전자거든요. 새끼를 낳았을 때 모성의 유전자를 생기가 와서 켜준다고. 그러면 모성애가 쫙 발동을 하거든. 그런데 이 사자들은 그 모성애 유전자가 안 켜져. 이제 여러분 닭들도 암탉들은 계란을 보면 어떻게 하게? 모성애가 발동하는 거야. 그래서 계란만 보이면 뭐요? 이거 계란을 품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모성애 유전자가 안 켜지는 암탉이 있어요. 안 켜지면 알을 봐도 어떻게? 품고 싶지 않아. 이제 그런 암컷들은, 암탉들은 어떤 암탉이냐면, 그 정상적으로 병아리 때부터 뭐예요? 엄마가 품고, 그래서 이 부화기에서 태어난 병아리들은 좀 불쌍해요. 왜? 엄마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엄마의 사랑이라는 걸 잘 몰라.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이 다 이렇게 모이를 갖다 주고 뭐 다 이렇게 하면 우리 집사람은 엄마인 줄 알아요. 그래서 막 병아리들이 막 이렇게 어깨에 오르고 막 그리고 어디 나가면 막 엄마 없다고 막 삐아삐 하고 나가. 그래서 이 자랄 때도 사랑이란 게 이게 중요한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 어린 아기들의 그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사람은 동물보다 뭐가 하나 더 있어야 돼? 사람은 맨 마지막 T가 있어야 돼. 그렇죠? 동물들은 이거 없어도 돼. Trust. 신뢰. 신뢰. 사람에게는 신뢰가 필요해. 믿음이란 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여러분이 생기를 받는 하나의 여건, 기본 여건으로서 신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상구 박사라는 사람이 강의를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믿어지지가 않아. 저게 진짜일까? 그렇게 되면 생기를 못 받아요.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그러니까 동물들은 신뢰 같은 거 없어도 돼. 왜냐, 동물, 그러니까 동물들은 이런 강의는 필요 없어. 요 여건만, 그렇죠. 요 일곱 가지 여건만 구비되면 돼. 근데 사람은 뭐예요? 강의를 듣고, 야 정말 그러네. 라는 신뢰가 탁 들어올 때 생기가 드디어 착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지적 수준과 동물의 뭐예요? 지적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동물들의 지적 수준은 뭐 아주 낮기 때문에 인간의 이런 지적 수준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이해하고 뭐예요? 그 이해한 것을 신뢰를 해야 돼. 그 믿음. 그래서 야 정말 정말 생기만 받으면 날 수 있구나. 아 유전자는 이렇게 돼 있구나. 이제 이렇게 신뢰하는 마음이 탁 강력하게 형성이 되면 유전자는 굉장히 빨리 회복합니다.
놀랍게.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유전자의 상태를 변화시켜.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영적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종교적인 존재야. 아시겠죠? 그래서, 종교는 믿음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뉴 스타트라는, 영양, 운동, 물, 햇빛, 절제, 공기, 휴식, 실내. 이 여덟 가지가 확실하게 탁 갖춰졌을 때, 하나님은 생기를 하는, 주시고 싶은 만큼 어요. 얼마든지 풍부히 주셔서 여러분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뉴 스타트라고 한다. 그렇죠? 뉴 스타트는 생기가 주인공이고, 이 생기라는 주인공이 내 세포 속에 들어와서 내 병든 유전자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회복시킬 수, 치유시킬 수 있느냐를 결정해주는 기본 여건을 우리가 뉴 스타트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기가 제일 중요하고, 여러분, 뉴 스타트라는 기본 여건들을 잘 갖춰주셔서 치유, 꼭 치유 받으시기를, 생기로부터 치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